소에서 올해 들어 13번째 살인사건이 다운타운의 고급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서 BPD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에 다운타운 중심지인 코르도바와 버라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고급 호텔인 페어몬트 호텔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차량에 반응이 없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응급요원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16일 밴쿠버에서 발생한 13번째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35세의 아먼디프 만지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벌건 대낮에 많은 관광객이 붐비는 호텔에서 발생한 뻔뻔스러운 살인사건이라는 점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16일 오전 이스트 밴쿠버의 찰스와 펜틱톤 스트리트에서 전소된 차량 시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차량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보는 밴쿠버 경찰서의 살인사건 담당팀의 604-717-2500이나 크라임스타퍼즈의 1800-22-847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메트로 밴쿠버 범죄조직 간 총격살인 전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밴쿠버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